네, 경제의 소식을 알아보는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메스가 중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상하이 신사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코스맥스는 2004년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지난 2021년 600억 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과 손잡고 삼성아트 스토어를 통해 근현대 미술 컬렉션 27점의 명작을 선보입니다. 삼성아트 스토어는 삼성전자 TV의 최고가 라인 제품인 더 프레임의 예술작품 구독 서비스입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백화점 현장 근무 직원들의 유니폼을 12년 만에 새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하나 호텔앤 리조트 등 하나그룹의 유통 서비스 부문이 처음으로 통합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기아가 해양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용품인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매트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매트는 세계 최초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추출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과 협업해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SPC 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트가 캐나다 토론토에 블루어 스트리트점을 열며 글로벌 6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500호점을 달성한 지 1년 만인데요. 파리바게트는 북미 지역에 연말까지 20여 개의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